6점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1세트의 경기의 양상은 좀 테이블 파악하는데 선수들 시간을 좀 썼습니다. 네. 2세트 여자 복식인데요. 한지은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앞돌리기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이 두께 잘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아주, 네. 네. 깔끔한 득점을 보여주네요. 딱 필요한 힘만 이용을 해서 네. 첫 득점 가져갑니다. 팀에 지금 맏언니인데 지금 팀 분위기 좀 살려줘야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또 팀리그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한지은 선수 맏언니라고 하니까 네. 네. 막내에서 갑자기 책임감이 좀 커진 입장이 됐네요. K-더블 방식이기 때문에 한지은 선수가 계속 이어갑니다. 옆돌리기. 아, 너무 얇게 겨냥됐죠? 선수가 연결되지는 못했고요. 한참 뭐 대선배 선수들하고 지금 네, 겨루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한지은 장가윤 선수는. 한지은 선수가 2001년생, 장가윤 선수가 2004년생인데요. 김가영 선수 첫 공격에 나섭니다. 장장 장으로 가는 게 좋죠 지금은. 네. 어, 네. 첫 득점이 바로 만들어지진 못했고요. 공타로 물러납니다. 미끄러지는 성질이 평소보다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이 조금 평소보단 덜하단 말이에요. 네. 그 약간을 그 순간순간 조절하는 게 당구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김가영 선수 또한 도리도리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대회전 노리는데요. 자, 장가연 선수 복식에서 아. 1승 1패 올리고 있는데 아, 첫 공격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가연 선수는 지금 힘을 너무 내려다가 네, 임팩트 포인트가 지금 벗어났죠. 빠른 속도로 샷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은 아, 네. 치려던 당점보다 큐 끝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한계 당점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공격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걸어서, 예, 걸어서 갈 수 있죠. 2점짜리입니다. 샷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 역시 선수들 좀 테이블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 팀 리그는 테이블 파악이 될 만하면 세트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파악을 한다는 것보다 더 깊은 놀이 네. 네, 그게 좀 필요하죠. 그 환경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네, 그런 아주 어려운 그걸 해내야 됩니다. 오, 한지은 선수의 공격 역시 흠의 차이로 득점되지 못했고요. 마음속에 지금 뭐 이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한지은 선수가 어떻게 치면 맞출 득점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것. 예. 김가영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어. 아, 김가영 선수 지금은 나름의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네. 일부러 좀 길게 돌렸단 말이에요. 확인도 못 해보고 충돌에 걸려버렸습니다. 묘수를 써봤는데 충돌에 걸립니다. 김가영 선수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듯 하고요. 아, 여기서 지금 흰 공의 우측을 공략하기엔 지금 충돌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타임아웃 또한 이번 시즌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세트 상관없이 5번의
타임아웃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지만 시간이 50초로 늘어나긴 했지만 50초 안에 공격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장과 함께 두 선수가 상의를 해보고 있는데 결정은 내린 듯 하고요. 걸어서 승부를 한번 봐라, 2점짜리로. 그런 주문이 가능도 하고요, 지금. 네. 빨간 공 오른쪽 쿠션을 먼저 맞추는 거죠. 네, 걸어치기로 바로 길게 올라가게. 하단이 좀 필요합니다. 아, 주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장가현 선수에게는. 네. 왜냐하면 이런 그 샷에 이런 배치를 공략해 본그 경험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들어오면 너무 이제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도는 해봤는데, 황득희 선수의 제안이 있었지만, 네. 너무 두껍게 맞았고 당점에 높낮이도 지금 맞춰내질 못했습니다. 네. 하나 카드, 사카이 선수의 옆돌리기. 네, 편안하게 잘 굴러갑니다.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나 카드도 첫 득점을 올립니다. 네, 참잘 끌어줬어요. 하단 공략을 아주 적절하게 잘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빨강 슬쩍 치고 지나가서 노란 공까지 맞추고요. 점수는 2대 1이 됩니다. 나카드 관계자들도 응원을 많이 네. 왔는데요. 오늘 이 전용 경기장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워낙에 뭐 비도 많이 왔고요. 그렇죠. 선수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사카이 선수가 계속 공격 이어가고요. 네. 노란 거 오른쪽으로 가죠. 뒤돌리기.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맞춰내기 쉽지 않은 네, 그런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속도로 조금은 확률을 높여보려고 했지만 역시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네. 한진 선수에게 좋은 공이 왔는데요. 한지은 선수, 이 기회를 잡아내야 하는데요. 전 사카이 선수의 이전 공격. 워낙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맞춰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좀 속도를 써서 그 어려운 부분을 조금 낮춰보려고 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뭐 이목적구가 워낙에 그 당구대 가운데 떠 있었단 말이에요. 외길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자, 대공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면서 점수 가져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2대2 동점 만들어내고요. 네, 두 뱅크. 빨간 공과 쿠션 사이에 저 조그만 틈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내 공이. 참 그렇게 마음 굴뚝 같지만 저 안으로 쏙 파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좁았어요. 네, 뜻대로는 되지 네. 않았고요. 왼쪽에 회전량이 좀 많았죠. 저런 것도 지금 네, 마찰이 강한 날은 원에서 투로 갈때 회전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좀더 평소보다 짧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미묘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네, 샷을 성공시켜야 되는 게 당구란 게임의 또한 측면입니다. 하나 맞추는 게 쉬운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의 공격 들어가지 않았고요. 두께로 말하면 평소보다 조금은 더 얇아야 되고, 네. 네.
지금은 김강 선수가 또 회전을 좀 넘어갈까 봐좀 뺀다고 뺐는데 너무 많이 뺀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장가연 선수의 앞돌리기. 회전이 여기서 좀 살아났을까요? 자, 아우, 맞았어요. 네, 빨간 공 살짝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술을 성실하게 이게 설계하고 수행하는 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네요. 득점에 성공하고 다음 공격 이어가는데요. 뱅크샷. 깊게 어우, 밀어서 장가연 선수가, 쳤는데, 네. 네, 뱅크샷 알바 건드립니다. 점수 5대 2로 앞서갑니다. 첫 세트를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젊은 두 선수가 팀에 지금 힘을 한번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아, 황득해 주장이 아주. 네,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뒷겨치기. 아주 어려운 조합인데, 예. 네, 득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 또 사카이 선수 공 좋은 거 받았어요. 비껴치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흰 공은 단 쿠션하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쓰리 쿠션 지점 포착하는 게 더더욱, 네, 쉽지가 않죠. 네. 빨간 공 왼쪽보단 노란 공 오른쪽을 노리겠다. 좀더 힘이 덜 들어가는, 그리고 충돌의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한, 네, 그런 선택이죠. 영리한 선택입니다. 네, 득점 성공합니다. 5대 3. 2세트에 득점 사카이 선수가 모두 책임져 주고 있고요. 하나 해결을 했고, 다음 공격도 이어갑니다. 앞돌리기. 정확한 두께가 일단 맞아야죠. 아, 이건 그 정확한 두께를 맞추려고 애를 써봤지만 두께는 한참, 예, 얇게 맞고 말았죠. 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차이가 좀 있었지만, 팀 분위기 참 좋습니다. 네. 절반보다는 약간 얇은 정도의 두께, 그 정도를 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SY 한재현 선수의 뒤돌리기. 네, 충돌 제거 잘했습니다. 테이블을 크게 돌아가는데요. 빨간 공. 잘 쳤어요. 네, 맞춰냅니다. 점수 6대 3. 산체 선수가 이제 열심히 응원하면서 표정이 좀 돌아왔어요. 네. 산체스 선수 또 3세트 남자 단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감이 좀 느껴지고요. 아, 흰 공이, 충돌은 낮지만, 또 궤적의 변화는, 네, 없어요, 지금. 네. 네. 충돌에 큰 방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네. 원래 가는 길에 그대로, 이 좌우로 흩어지면 이게 안 들어가도, 지금, 내공 진행선에서, 네, 그대로 연장선으로 이동이 일어났죠. 네, 빨간 공을 전진만 네. 시켰고, 또 내공의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럭키에 대한 상대 팀에 대한 인사를 건넸고요. 아, 아주 뱅크샷으로 완전히, 예. 그렇죠. 들어가면 세트 바로 가져갑니다. 자, 킹공.
아, 잘 쳤네요. 아, 안지은 선수 맏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잘 쳤어요. 아, 팀에서 튼튼한 모습 보여줍니다. 장가연 선수도 6이닝에 뱅크샷 하나 포함해서 3점 쳤잖아요. 네. 두 선수의 합작이 좋았던 네, SY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